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피방송의 권상 프로듀서입니다. 아, 저는 지금 경업의 구절초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지금 구절초로 완전히 들판이 하얗게 나와 있는 여기 경업의 구절초 축제 테마공원입니다. 근데 테마공원에서도 가장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보통 흔히 그 벼 안 있습니까? 논. 논에 막 저 글씨를 새기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이걸 유색 벼라고 합니다. 유색도 발음 잘합니다. 유색 벼 아트 경관지라고 하는데, 유색 벼 아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바로 지금 이 유색 벼 아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제가 한 절벽 위에 지금 나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보십시오. 짱! 자,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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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요거 글자하고 요거, 이걸 유색 벽 경관지라고 합니다. 유색 벽 경관지.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것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정읍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족 단위로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여기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저 아트를 한 뒤 혹시 그 진흙을 흙을 요 벽을 깎아서 흙으로 되어 있는 건지, 흙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로 되어 있는지 나도 참 궁금합니다. 저게 흙을 뿌린 건지 아니면은 검은 벼로 이렇게 했는 건지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아, 참, 나는 엄청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과연 벼를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러 쫓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오시죠. 아이, 뿅! 자, 이제 유색벼 현장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자, 과연 그 유색벼, 아까 글자로 보였던 그 벼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직접 그 배 속으로 골피가 갑니다. 자, 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시죠. 과연 위에서 바로 본 그 글씨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라 생각해요? 뭐 색칠을 칠했다? 어? 그 뭐 물감으로 색칠, 벼가 있는데 물감으로 색칠을 칠했다? 아니면은 벼를 쓰러뜨렸다? 쓰러뜨려가지고 글자 시켰다? 아니면 길을 팠다? 과연 뭘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색 벼, 예? 글자가 보였던 불판입니다. 자, 불판이죠. 자, 이게 검은 글씨가 보이죠? 검은 게 보이죠? 이게 나중에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이게 벼까요?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벼입니다. 벼입니다. 이거 보세요. 검은 벼입니다. 검은 벼예요. 검은 색, 내가 보니까 색깔은 칠하지 않았고, 이게 뭐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뭐, 저, 뭐야, 검은 벼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검은 벼야. 이거 보이소? 이게 하나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예?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틀림없이 벼입니다. 검은 벼, 흑미. 흑미예요? 예. 아, 흑미란 게 있습니까? 네. 아, 우리 흑미밥이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흑미를 심었대요. 아, 요 네. 이제 벼와 벼 사이에 네.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흑미를 이제 심어가지고 글자가 되어버렸네. 그렇죠, 그림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왔는데 난 궁금하더라고. 저기 도대체 뭘까? 흑미. 아, 흑미였구나. 그 비밀은. 벼를 심은 다음에 네. 그걸 뽑고 그 자리에다 흑미를 심는데요. 아, 벼를 심은 다음 곳에 다시 뽑아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뽑아야지. 아, 그림을 그리고 나서. 네네네. 아.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뽑은 자리에다 이제 흑미를 심어야 그림이 나오죠. 아. 저기 이제 글자,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려면 저게 한 몇 글이 걸립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궁금증이 풀렸죠? 아, 이게 바로, 흑미라고 합니다. 흑미. 나는, 우리 흑미밥이라고 있잖아요. 흑미. 그래서, 먼저, 벼를 다 심고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흑미를 심어, 그
그림이 되는 것에 흥미를 심어서 자라나면 하나의 완성품이 된다는 거, 흥미라는 사실 오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하나 알게 돼서 기분이 좋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상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걸피방송의 고용삼 프로듀스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